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리뷰 4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힘써주겠습니다. 자, 내 할아버지는 피니시드 끝냈어요. 할아버지 자신의 자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자, 그리고 자 픽드 할아버지가 땄어요. 빠르게 한 바구니에 자 라즈베리를. 뭐 산딸기죠. 자, 그리고 나서 투고프. 투고프는 원래서 스타티드 출발했다 뜻이에요. 자, 출발했는데 자 투고프 동사 하나로 봅니다. 자, for the lower place. 더 낮은 장소로 갔어요. 자,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죠. 투고 동사 부사의 목적. 자, on the livestock은 가축 간주. 아이고 고양이야. 첫발부터 가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낮은 데로 갔고, 그리고 나서 자 then for. 자, 그래서 for를 향하다 뜻이요. 마을로 향했다. 히세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대생략 됐고요. 자, 할아버지가 자 히드는 우드의 주말이겠죠. 아마도의 뜻입니다. 조동사. 아마도 be back 돌아올 것이라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자, 할머니와 나는 자 put 놓았어요. 우리의 볼 바구니를 in the sink 싱크대에다가. 자, 그리고 나는 말했어. 자, what do we do? 이번 아침에 우리 뭐하죠? 자, that was the every morning. 자, 그것은 매일 아침의 질문이었는데,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at the farm 농장에서 맨날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work came first. 자, 여기서는 work came first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일이 우선. 우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come이란 동사 이럴 때 잘 씁니다. 자, 그리고 began 시작했는데 right after. 자, 일은 시작되는데 right after는 바로 후에. 아침 식사 끝난 바로 후에 일을 또 했어야 돼. 자, 그러나 오늘은, 그러면 그러나 오늘 들어갔다 보면 평상시에는 밥 먹자마자 맨날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자 내가 물었을 때 자 할머니의 response 응답 자 응답은 자 was one이 받아주는 거는 저 부정대명사 응답인데 자 one that I'd never heard 자 had 대가고 pp로 썼어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의 용법 중에 경험의 용법이겠죠. 자, 할머니는 앉았고 자 put 놓았다 양손 다 자 flat 평평하게 자 on the kitchen 부엌 테이블 위에다가.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할머니가 웃으면서 크게. 그리고 또 할머니는 말했어요. 자,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던 무엇이든지. 나는 보았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알았어 할머니가 mean it. 자, meant it라는 여기서 뭔 뜻이냐면 정말 의미하다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정말 진짜구나 I mean it 이런 뜻이에요. really 이런 뜻으로 정말 놀아도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는 설명했어. 자, she'd already. 자, head pp죠? head pp에 저 already가 들어갔으니까 완료형법이겠죠. 그래서 대각의 완료형법으로 이미 gathered. 모았다. 와, 됐다. 자, 계란들을 모았고, 그래서 gathered pp 1번 썼죠. head pp에 1번 썼고요. 그 다음 head pp에 2번 feed의 과거 완료 형태 fed 썼습니다. 이미 먹이를 줬다고. 호그스는 돼지들에게. 자, 우리는 will have 조동사 동사원형. 자, 그다음 have to 또 조동사 동사원형. 자, 우리는 해야 될 것이야. milk가 동사로 우유 짜기. 자, 우유 자리는 아니고요. 우유 짜기를 해야 될 것이야.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물론. 자, 그러나 till then은 그때까지는 그때 언제까지? 우유 짜기 전까지는. 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와 나는 자, we'll have ourselves. 자,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될 것인데 gentle day는 여기서는 부드러운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아한. 아이고 좀 이상하네요. 우아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좀 느긋하게 gentle이 좀 우아한보다는 사실상 느긋한이 더 맞습니다. 느낌상 느긋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배가 이렇게 맨날 피자나무에서 피자나 뜯어먹던 할배가 감시가 없어지니까 할매가 아 오늘은 한 좀 째자 영감탱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필자가 신난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농장에서 간만에 한가한 하루를.